자, 이 사주는 가수 김건모 사주입니다. 제가 양력, 음력을 검토를 해봤는데 양력이 맞는 것 같고요. 또 김건모의 성향이나 성격, 스타일 이런 걸 볼 때는 을사시가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뭐 김건모 제가 좀 자료를 좀 뽑아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최단기간, 대한민국 최단기간 최다 음반 판매량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소유자다 이렇게 있고요. 골든디스크 최초 3회 연속 대상 수상하기로 하고 94년 지상파 3사 연말가요제와 서울가요대상 골든디스크 시상식까지 5대 가요 시상식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했다. 정 말하자면 지상파에서 가요대상이 사라진 현재 시점에서 이 기록을 보유한 가수는 김건모가 유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부분인데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이라 이거 이제 서울 예대 86학번 국악과였던 김건모는 졸업 후에 같은 학교 선배인 박미경의 소개로 프로듀서 겸 작곡 작사가인 김창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해요. 프로듀싱을 받은 김건모는 1992년 10월 무렵에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를 타이틀로 1집 앨범을 발표합니다. 이 노래가 아주 유명한 노래죠. 예. 그 다음에 그 김창환이 옛날에 이제 무릎팍 도사에서 해고하기를 김건모는 너무 자기가 천재적이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잘 모른다. 아. 그는 스스로 노래 부르는 것을 숨 쉬듯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음악적 재질, 역량 이런 걸 갖춘 사람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이제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볼 텐데 임수가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축월 통변을 최근에 좀 계속 축월 체험들만 하게 되네요. 굉장히 추울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원료 분야에 개, 신, 기가 있는데 자, 개수가 투가 되지만 비견급제이기 때문에 격이 안 되고 나머지는 투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각격으로 잡아야 되는데 투관된 것 중에서 강한 거 위주로 격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한 게 정하다. 그래서 이게 정제가 됩니다. 자, 사오미 방구까지 형성했어요. 이 사주가 임수가 해자축을 자기 계절에 태어나가지고 이거 이 사주는 신라고 보면 절대 안 돼요. 자기 계절 등용했다 이거예요. 자기 계절에 태어나가지고 조가 정말 필요한데 그 조가 이렇게 잘 짜여질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재승을 각격으로 격이 되고 사주 원국에는 그 다음에 을목이 이 상관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을목도 어디에 통근하느냐? 미토에 통근하고 그 다음에 임계수의 생을 받기 때문에 을목도 절대로 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주는 겨울 동수 불능 생목 겨울에 태어난 겨울물은 생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사주는 이 정도로 따뜻하기 때문에 동수가 안되고 이 사주는 일반 물하고 똑같다. 그래서 을목도 자기 통근처도 있지만 임계수가 일간과 급제가 시행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 짜임새나 구성은 아주 잘 짜져 있어요. 근데 병격이 옵니다. 언제 병격이 오느냐? 투관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정인격으로 병격이 와요. 이때는 편인격으로 변경됩니다.
이때는 정관격, 이때는 편관격. 자, 이때는 변기가 안 오겠네요. 번역합니다. 그래서, 자, 김건모의 예술적 재능은 이 상관에서 나타난다. 상관은 예술적 재능, 예술적 재능, 그 다음에 자유분방함, 그 다음에 순간 순발력, 아주 뛰어난 머리, 이런 게 다 상관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성도 예술적 재능을 가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주 원국에도 이 상관에 때문에 예술적 재능도 뛰어났지만 이 대운에서 오는 이 인성 시기에 자기가 예술적 재능을 더 폭발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성이 이렇게 왕한데도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 정제가 가진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건모는 완벽한 사람을 찾고자 지금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제는 꼼꼼하고 정확하고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확실하고 완벽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김건모는 이 정제 매 마누라를 얻는 데 있어가지고는 허투루 아무 여자나 얻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진 거고, 그 다음에 김건모의 자유분방한 생활 이런 것은 이 상관의 특성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격이 어떻게 되느냐? 각격으로 정제격으로 일단 격을 잡으면 제격에 있어가지고 성격용인 박격용인을 우리도 판단을 해보면, 자, 첫째는 정관을 용신한다. 그것은 재성을 비경급제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관을 용신한다. 이때는 식상이 없는 것이 좋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식상이 아예 없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있어도 식상이 허탈하거나 힘이 없거나 오히려 정관이 더 강하면 무방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편관을 용신한다. 이때는 식상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성격. 식상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조건이 까다로운데 재화 떨어져 있고 비급이 있는 경우에는 성격된다. 자, 사치라는 재생살이 되기 때문에 편관하고 재생하고 같이 붙어있으면 재생살입니다. 그래서 못 쓰고, 그럼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왜 됐을 수 있느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편관을 용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편관도 비경급제를 누른단 말이죠. 비경급제를 누르기 때문에 재성 입장에서 보면 편관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켜주니까. 비급이 와서 자기를 해치려는 것을 지켜주니까 나쁜 놈이 아니기 때문에 비급이 있는 경우에는 편관은 재생살 하기보다는 비경급제를 누르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성을 재격일 경우에는 편관도 용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번째는 재성을 도와주는 식신 상관을 용신한다. 자, 4번째는 인성을 용신한다. 자, 인성을 용신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재인 불해하면 재와 인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대부귀한다고 했어요. 재와 인이 서로 붙어 있으면 소부, 그래도 부자다. 자, 다섯 번째는 천간에 식상 플러스 비경급제.
지지의 관살. 이 조건이 맞아지면 이것도 대부귀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섯 번째, 일간과 합을. 자, 일간과 합을 하는 경우는 양간일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양일간. 자, 일곱 번째, 궁극쟁제라도. 궁극쟁제라도 식상이나 관살이 있으면 합격합니다. 요게 이제 제끼의 성격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자, 첫째는 상관을 용신하기 때문에 3번에 해당이 돼요. 자, 두 번째는 또 따져보니까 천간에 식신 상관이 있고 비견급제가 있다. 예, 있다. 지지에 보니까 관살이 있다. 왜? 예? 그래서 이 부위에도 들어간다. 대부위. 자, 근데 수민간이, 수민간은 관살이 지지에 있는 경우가 다른 일간보다 더 많습니다. 왜? 진술충미가 다 관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임계수 일간은 진술충미가 관살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지지에. 이 대부기에는 제가 그동안에 임상을 해보면 임계수들은 대부기까지는 아니더라. 아니더라. 그냥 좀 부기하더라. 부기일 뿐. 이 정도는 되더라. 자, 어찌됐든 김건모 사주는 짜임새가 잘 짜졌고 충분히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적 재능도 뛰어나고, 예술적 재능도 뛰어납니다. 이것이 김건모 사주의 특성입니다. 자, 이제 보니까, 자, 이때도 계속 좋은 운이에요. 이때도. 이런 분들이. 자, 물론 좋은 운입니다. 자, 이때는 정관격인데, 정관이 을목을 만나면, 을목을 만나니까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이때는 합격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기토가 등장하니까 워낙 강해. 지지 네 군데 다 통근해. 그 다음에 기토가 자기 걸로, 그 다음에 12운성의 제왕지까지 통근하고, 축토 봉계에 통근하고, 미토에도 통근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을목이 상강경관을 하지만 정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때도 크게 무리 없이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30대 초반에. 그러나 본인이 느끼는 것은 좀 힘들게 느꼈을 수는 있어요. 힘들게. 그렇지만 넘어간다. 자, 김건모가 대반할 때가 또 이 무토 시절인데, 이때는 편관이 들어와가지고 합살을 했다. 이렇게. 합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양인 합살 됩니다. 양인 합살을 하니까 편관이 일간을 두들겨 패려왔다가 자기가 포로가 돼서 묶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아주 좋은 거죠. 자, 지금 금년에 53세인데 정대운에 왔어요. 역시 지금 격이 강해지는 그런 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해년에 금년이 기해년이잖아요. 기해년인데 천간에 천간으로는 이 정관이 들어와가지고 이 상간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문제. 상강경관일 때는 주로 나타나는 게 우한이 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법적 문제, 그 다음에 법적인 소송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명예 손상, 그 다음에 상강경관 운에는 돈도 나갑니다. 돈도 나가고,
그 다음에 사고, 사고의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 이상,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 중에 몇 가지가 나타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좀 안 좋은 거는 맞다. 이렇게 됩니다. 안 좋은 거는 맞다. 자, 그래서 이 정관운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정관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김관무가 겉면에는 피곤한다, 피곤하다, 결국은 피곤할 것이다. 예. 저 또 이제 뭐 성폭행 뭐 문제, 뭐 저 소송 문제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피곤한데도 제가 볼 때는 그냥 피곤함으로써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냥 문제 없이 간다. 내년은 왜냐? 내년은. 내년에 경자년이잖아. 자, 내년에도 결혼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 금년에, 왜냐면 해수가 들어와가지고, 이 지지에 있는 수조를 그냥 자꾸 극화하거든요. 이거는 충이고, 이거는 극이 된다. 천간의 개수가 또 정화를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 말하자면은 금년에는 다 그냥 결국 재성, 결혼은 재성운인데, 남자는 재성운인데 결국은 재성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결혼이 힘들 것 같다. 그 다음 내년에도 경자년에는 이 좌우충해가지고 이제 이 정제를 건드리기 못하죠. 정제를. 그래서 일지분과의 충하는 해는 일진과 중하는 해는 또 결혼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는 결혼이 힘들 것 같고, 후년에 신축년에 그냥, 신축년에는 결혼이 무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농사주를 판단합니다. 뭐, 을로가 잘 갑니다. 잘 가고, 충분히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근데 이렇게 좀 정관을 만나는 이런 운은 항상 구설수가 다르고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좀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심리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결혼 뭐 노총각인데 결혼해서 애도 놓고 해야 될 텐데 조금 미뤄지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건모 사주를 통변하며 해보면서 조금 미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없잖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김건모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